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스타듀밸리에서 보면 광산을 가기 위해 입구로 가면 몇 층을 갈 것인지 선택하는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아래층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선택하는 버튼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미리 다 만들어준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무한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캔버스를 생성하고 리스트 뷰를 작성합니다. 가로로 볼 것이기 때문에 UI 스케일 모드에서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를 선택하고 매치를 하이로 맞추어서 높이를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배경색과 크기를 적절하게 맞춰줍니다. 가로는 필요가 없기에 호리젠탈은 제거해줍니다. 컨센트 위치가 우측 상단에 고정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크기를 맞춰줍니다. 그리드 레이아웃 그룹을 추가하고 컨센트 레이트에 픽스 컬럼 카운트를 선택해 줍니다. 가로로 5개만 보여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값은 5로 하겠습니다. 버튼을 만들어주고 적절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텍스트는 정중앙에 표시되도록 설정해주고 크기도 적절한 값으로 변경해줍니다. 다시 버튼을 선택하고 화면에 잘 보이게 위치를 맞춰줍니다. 버튼을 보기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버튼을 추가해서 스크롤뷰에 잘 나오는지 확인해줍니다. 다 나오지 않는다면 스크롤뷰의 크기를 변경해 줍니다. 다 되었으면 컨센트를 선택해 컨센트 사이즈 필터를 추가해 주고 버티컬 핏의 값을 민 사이즈로 변경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크기를 확인해서 적절하게 맞춰줍니다. 다 되었다면 이제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두 개의 스크립트가 필요하며 버튼에 들어갈 플로우 버튼이라는 스크립트와 입구에 가면 실행되게 해줄 플로우 인트랜스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줍니다. 플로우 버튼 스크립트를 열어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텍스트가 들어감으로써 using unityengine.ui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이 다 되었다면 저장하고 이 스크립트를 버튼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프리팹화 시켜주고 리스트 뷰에서는 제거해 줍니다. 버튼 프리팹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선택해 스크립트에서 비어있는 텍스트에 넣어주고 저장해 줍니다. 이제 입구에 캐릭터가 오면 리스트 뷰가 나오게 설정해 줘야 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 뒤 콜라이더를 생성해 줍니다. 이제 트리거를 체크해서 충돌이 되더라도 통과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까 만들어준 플로우 인트랜스 스크립트를 오브젝트에 넣어주고 스크립트를 열어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우선 리스트 뷰를 가져올 게임 오브젝트와 프리팹을 가져올 게임 오브젝트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컨텐츠 패널의 위치 값을 가져올 트랜스폼과 스크롤 시 위치를 가져오고 변경해 줄 렉트 트랜스폼의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층을 저장할 리스트를 만들고 최대층까지 진행되어지는지 값을 설정해 줄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리스트 뷰는 숨겨지고 최대층에 맞게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온 트리거 엔터를 이용해서 캐릭터가 충돌이 발생되어지면 리스트 뷰를 켜주고 이전 스크롤 뷰 위치를 나타내줄 scroll to select flow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add flows는 시작 시 포문을 이용해 5층마다 리스트의 내용을 체크해서 없으면 넣어주고 create button 함수를 이용해 생성해주도록 합니다. create button 함수는 프리팹으로 만들어준 버튼을 가져와 생성해주고 컨텐츠 패널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컨텐츠 패널의 위치 값을 저장해주고 리스트 뷰를 닫고 리스트는 삭제 초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scroll to select flow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 시 마지막 클릭했던 위치로 표시해둡니다. 저장하고 씬으로 돌아와 스크립트를 아까 만든 오브젝트에 넣어주고 각각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맥스플로우 값을 우선 1로 설정해서 실행해 봅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맥스플로우 값을 200으로 해보도록 합니다. 확인하면 잘 나오기는 하지만 글자가 잘리거나 화면을 움직이면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프리팹을 다시 열어 텍스트 속성에서 베스트 핏을 체크하고 최대 크기와 최소 크기를 각각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크롤뷰 속성에서 호리젠탈 체크를 해제해줍니다. 컨텐츠에서 그리드 레이아웃 그룹의 값들은 확인해가면서 적절하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해 보면 마지막으로 선택되어진 층으로 저장이 잘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